에이, 많은 힘이 그래도 클라스가 있죠. 일장이보다 잘하는 게 마재윤입니다. 그건 제가, 여러분들 제가 확신을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팬그룹 가입 한기 감사드리고요. 미구미 방송은 11시입니다. 미령시장 하는 거는요. 와이드니 스티커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 씨발, 개새끼야. 만원에 뭔 우승을 다섯 번 한 사람이에요. 비교를 할걸 비교를 합시다, 씨발. 아니, 우승한 사람이랑 우승 못한 사람이랑 같이 비교를 한다는 자체가 완전히 씨벌놈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마느님 그때 전에 멸망전 했을 때 클라스 보여줬잖아요. 마느님은 이 정도다. 그 클라스를 보여줬잖아요. 이윤열은 다섯 번 했다고요? 마느님은 열두 번 했어요. 우승만 열두 번. 씨발 비교할 걸 비교로 합시다. 예? 자, 여러분들 일단 추천 좀 해주시고요. 지금 많은 이벤트가 있는데 한지원 이벤트 여러분들 보시면요, 우리 지금 여기 한지원 이벤트 보시면 한지원 진격의 블로그 들어가시면 어학강좌 수강료가 팍팍 내려갑니다. 이벤트 기간 7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인데 블로그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1일 방문자수 100명당 10%씩 추가 할인이 들어가요. 우리 블로그 많이 들어가주세요, 여러분들. 900명 이상 90% 할인이 적용이 됩니다. 거의 공짜예요. 많이 들어가주시면요. 한지원 블로그 여기 보시면 여기 다 있거든요. 우리 공식 블로그 좀 들어가주셔가지고 많이들 좀 참여 좀 부탁 좀 드릴게요. 한지원 블로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뭐 배우실 분들 한지원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어학 강좌거든요, 여러분들. 진짜로 잘 가르치고 정말 좋으니까 한지원 인강 여러분들 공부하실 분들은 우리 한지원에서 많이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인강 홈페이지 좀 많이 좀 들어가주세요, 여러분들. 진경의 블로그 많이들 좀 들어가주십시오, 여러분들. 아시겠죠? 블로그 여기 주소가 다 나와있습니다. 한지원 이듀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많이들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많이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힘으로도 멸망전 합니다. 많은 힘, 혹시 그거 끝나고 멸망전 가능하십니까? 아, 씨발! 제 말이 씹히고 있어요, 여러분들. 똑같은데요? 여러분들 제 말이 씹히고 있는데요, 씨발. 개새끼가 우승했다고 씨발놈이, 예? 제 말을 씹고 있는데요? 개 족같은데요? 야, 뭐 저걸링이 아니라 무탈이야. 내 말을 좀 봐! 멸망전 하자구요! 멸망전! 멸망전 하자구요! 마느님! 씨발! 예? 마느님 멸망전 같이 하자구요! 마느님! 어? 마느님! 멸망전 가능하십니까? 근데 씨발 형님 오피 코스로 네. 와주십시오. 됐어 씨발 가자. 마느님 섭외했어. 오늘 씨발 돈 단다. 가보자. 마느님 집중해야겠다.
야, 산뜻합니다. 산뜻합니다, 씨발. 야, 도배하지 마! 도배하지 마세요! 지금 젖스령님 뿔났잖아요. 젖스령님 뿔났습니다. 도배하지 마세요, 씨발. 자, 오늘 마천 라인! 전설의 마천 라인을 부활했습니다. 자, 가도록 할게요. 마느님 아니 뭐예요? 무슨 마철봉, 마철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서 봉준이가 왜 껴? 개새끼야, 씨발이라. 클라스가 맞아야 하지. 클라스가 맞질 않는데 무슨 봉준입니까, 씨발이라, 이 봉박이 새끼야. 대가리가 없으십니까? 무슨 봉준입니까? 지금 멤버 모였어? 첫판 내용한다. PC 서버 전세계 랭킹 123위. 족대는 클라스. 전세계 123위. 존나 개쩔죠? 씨발. 가보자. 나랑 마느님 중에 한탕 더. 야! 100개 감사드립니다, 형님. 100개! 에이, 나이다! 푸조 핸덤! 감사드립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100개. 아, 100개 감사드립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버퍼 심하신 분들은 스마트 컴에서 컴퓨터를 바꾸십시오, 씨발. 스마트 컴에서 컴퓨터를 안 바꾸니까 렉이 걸리고, 씨발 놈들아. 에? 야구 동영상 받을 때 한 시간 걸리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야, 멤버 다 모였어? 마누님, GNG 풀어주세요. 일발을 내가 나가도 좋으실 거 아니에요. 마누님을 선방 때리니까. 아이고! 100개! 100개 감사합니다. 야무진 100개. 와이드 스컬 형님, 매니저 드릴게요,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야, 내가 자꾸 무슨 패배 아이콘이 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저 실력 진짜로 연습 존나 했어요. 옛날에 철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 코 다칩니다. 옛날에 철구가 아닙니다. 맨날 두드러 맞고 두드러 맞는 철구 아니에요. 실력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내가 한번 아! 101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드립니다, 형님. 메이저 드릴게요. 메이저 드렸어요. 고맙습니다. 야! 내가 먼저 나갈게. 야, 진짜 너네들이 몰라서 그런데, 아니, 왜, 누가 자꾸 강태야. 적스리 형님, 일단은 웬만하면, 그 강태는 좀 자제를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해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형님, 우리 시청자들의 민심이 있습니다, 형님. 형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배하시면 바로 강태니까 이제 적설이 형님한테도 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우리 적설이 형님한테도 욕하지 마십시오. 야, 준비됐어? 자, 춤줄 좀 해주세요. 아, 준비하라고 했잖아, 씨발년들아. 아이,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준비도 안 해, 개새끼들아. 뭘 고달, 개새끼들아, 빨리 하자고. 개씨발 해적새끼들아. 오늘 30만원 딴다. 오늘 미령씨 앞방은 11시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여러분들
대기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일단 마천라인 오늘 부활했습니다, 다시. 우리 전설의 마천라인. 비세이들이 마제운이랑 게임을 안 하려 그럽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 날아오르라 투닥이여 씨벌년. 예? 그래가지고 안 해줍니다. 마제오를 끌어당기는 사람은 바로 저밖에 없습니다. 마느님을 빠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자, 준비됐어? 아, 뭐 3분이야! 아씨. 야, 대보! 준비하라고 했잖아! 개새끼야! 신발려나, 빨리 좀 하자고! 왜 게임 들어갔냐, 나오라 그래! 나 방송하는 사람이고! 아, 여러분들 저 새끼 존나 웃기지 않습니까? 저 새끼들은 방송하지도 않고 나를 누를 수가 있죠. 당연히 방송하는 사람인데. 어, 나왔다. 3 2 1 아, 뭐해? 아씨, 얘들아, 병신같은 아닙니까? 아니라 나는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늦을 수가 있는 거고, 저 새끼들은 방송도 안 하는데 늦을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방송 저런 거죠. 방송하는 사람이 감이죠. 아씨, 10초 안에 안 나오면 구정패 다 박아라. 나왔습니다. 이 새끼 완전 개똥아 이 새끼. 여러분들 저는 지금 방송 중이에요. 잠깐만요. 저 새끼가 옛날에 나 아마존씨한테 같이 숙소를 했었던 시벌놈이에요. 저는 지금 시에 MBC 정프로 게임에 나왔어요. 자, 갑니다. 자, 첫바 나왔어요. 가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추천과 지금 자극 좀 해주세요. 자, 갑시다. 갑니다. 내가 얼마나 실력 들어오는지 보여줄게요. 15분밖에 안 됐는데 개새끼들 시발년들 그냥 가볼래. 가자. 일단 예방한다. 광판 아닙니다. 가자. 집중해야겠다. 닥쳐이 씨발려라! 왜 조용한 줄 알아? 니 입냄새 때문에 개족 씨발놈 너가 싫었어. 니 입냄 개새끼야. 저 새끼 나한테 씨발놈 빠지도 안 했어요. 왜 줄 아세요? 말아 입냄새 도...
계란 서브내란다 우리 집에. 상대 전원식 전 프로 게이머. 저 새끼 옛날에 진짜 많이 컸네. 흥신이 많이 컸네, 시발놈. 야, 버퍼 걸리는 새끼들은 컴퓨터로 좀 바꿔. 자, 추천과 지켜잡기 좀 해주세요. 존나 죽고 간다. 스타가 한번 좀 보여드립니다. PC 전 세계 랭킹 123위. 신발을 기다라고 있네. 개 좆박새끼. 전 세계 123위 컨트롤을 잘 봐라. 꺼져. 전세계 123위를 무시하냐 이 씨발년아. 제 허접새끼. 전세계 123위의 실력을 보여주마. 전설의 실력을 보여준다 내가. 너는 딱 원서 치니까 딱 한시야 씨발. 안 봐도 뻔하죠? 안 봐도 뻔해요. 안 봐도 뻔합니다. 무조건 안십니다. 왜냐면 원서치가 왔는데 대가서치는 아니었어요. 이게 바로 전세계 123위의 직감인가요? 자 맞죠? 자 역시 전세계 123위의 직감 개쩝니다. 어 뭐야. 프로부터 죽여버리고 오케이! 좋은 줄로 아무것도 못했죠? 못 들어가, 이 씨발라. 못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이 개새끼야! 허접새끼. 막았죠? 투게이트!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막았죠? 못해. 못해. 못해, 이 씨발년아. 대가리. 대가리를 쫓아버려.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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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리를 쫓아버려. 들어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게이드. 대가리를 쫓아버려요, 씨발년. 야, 씨발, 저 같은 전프로 게임하더라도 클라스가 다른데요, 클라스가요. 상대 개 쫄았죠, 지금 저한테요. 오케이, 쓰레기 처리. 클라 컨트롤 차이지, 전세계 123인데요. 개 쫄죠, 소리, 싸 소리 안 나온다고? 아, 됐죠? 여러분, 됐나요? 자, 됐죠, 씨발. 전세계 123위의 실력을 보여드립니다. 일단 6시 가면서 천천히 하자, 씨발. 6시 가주면서, 레어 좀 늦게 가르게면서, 상대 컨셉했을 때 바로 히드라 뽑아주면서, 약간 아름다운 운영 플레이. 물량전으로 갑니다, 물량전. 물량이 뭔지 보여드릴게요. 상대 2게이트. 1게이트 아니에요. 존나 개유리하죠, 씨발. 오케이, 2게이트, 씨발. 오케이, 나자! 존나 아마나 늦어요. 아마나 존나 늦어요. 아마나 존나 늦죠. 코드 존나 느리겠죠. 레어 안 가요. 저는 여기서 5회처리 존나 빨리 갑니다. 존나 신의 빌드. 5회처리 드론 존나 뽑아요. 자, 자, 프로 한 마리 왔지만 안 되죠. 거세요 존나 느리고. 바로 먼저 찍어주고. 기다렸어, 그래. 상대 이러면서 오겠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오, 온다. 이거 막아야 되는데. 뭐라고 한다, 지금. 공세! 공세, 이 새끼야, 공세. 허접새끼. 너 맞춰서 저한테 치진 않아. 흥시가 벌러. 야, 버퍼 있는 새끼들은 컴퓨터를 바꿔! 개새끼!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질러 다 타먹어, 다 타먹어, 다 타먹어, 씨벌. 다 타먹어, 다 타먹어, 다 타먹어, 다 타먹어. 다 따먹어요! 이야, 운영 보세요. 거의 씨바 이재동입니다. 챔버 빨리 가고. 생각해, 오. 운영 개쩝니다, 지금. 얘들아, 나하고 막아주면서. 아, 운영 보세요, 씨바. 야, 버퍼 침해! 한 개 주자, 그냥. 다이 처리. 왜요? 느린 게요. 상자 포도 더 깔아야 돼, 히드라 때문에. 못 잡아, 이 새끼야. 오, 야, 봐봐. 피해 주고 안 죽고 개 쩔었지? 오케이 나이스! 개새끼! 먹어 두 개 먹어 한 개 먹었어요 한 개 먹어 먹어 개 쩔었군요. 야 나 실력 존나 많이 늘었어 지금. 옛날에 맨날 저 말이 더 철구가 아닙니다, 형님들. 스파이어. 옛날에 뚜까만 더 철구 아니죠. 어, 이거 또 못 맞아. 개새끼야, 이 말로만. 이 새끼 내보다 다 크다니까. 스포한 게 갈아주고. 슈퍼한 게 깔아주고. 아이고, 답답하지? 100개 감사드립니다! 셋이 백반 먹겠지. 그렇지! 개 허접 새끼야. 너는 내 문 안에 있어요! 개 씨발이죠, 씨발러. 개 씨발이죠, 씨발러마. 못 가게, 못 가게, 못 가게. 아, 씨발, 오브로드가 없어! 아, 개새끼 오브로드가 없어! 아, 이거 무조건 잡는 거였는데! 본전으로 들어갔, 대파 본전으로 들어갔다, 이거.
아, 씨빡풀 새끼. 아, 오버라다! 이제 무조건 줘야 돼. 다 깎았다 씨발. 이거는 몰랐지. 유타 쓰면서 이 정도로 자원 남을 줄 몰랐지. 최허준 새끼. 내가 이렇게 위대한 줄 몰랐지. 씨발놈. 하자 보러 이거. 내가 막 개새끼야. 내가 할까. 오케이 두 개 떨궈주고. 드라마도 좀 합니다. 그러니까 물량이다 씨발. 물량전이다. 나를 설구가 아니야, 이만. 오, 돌려봐, 돌려봐, 돌려봐. 오, 드라마. 어, 좀 더 잘 끊었어.
아, 물량 왜 이렇게 많아? 와. 아, 물량 와. 아, 저게 뭐야? 해강이야. 아. 어이가 없네. 아, 아 이거 막 먹인다. 아, 귀엽다 이거. 졸대버렸다. 아까 다 때렸어. 와. 요청각 제대로 나온다 이거. 초반에 너무 힘들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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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어이없네. 아, 아, 버퍼 왜 이렇게 심해? 아, 걸리고 진행할게요. 아, 못 깎네, 씨발.
아, 많은 이미 짜시네. 아. 아, 내가 무타를 너무 못 썼어. 아. 경계라도 해줬으면 씨발 그래도 이겼었는데. 아, 내가 오버서버에서 셋이 무조건 말라, 그 비틀게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오버서버이 안 돼 있었어요. 아, 씨발, 생각을 못했어. 내가 원래 이벨드를 자주 안 한단 말이야. 아, 족같네, 씨발. 아. 버퍼 심해요, 지금? 많은 힘 믿겠습니다. 저는 지금 빨리 들어와! 빨리 좀 들어와라, 씨. 쟤 족밥 새끼 존나 느리게 들어오네요, 씨. 맞아. 아, 갑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지원 이벤트 마린총은 참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팬클럽 가입 채널 할게요. 팬클럽 채팅으로 좀 할게요. 렉 많이 걸리니까요. 우리 블로그 한지원 여러분들 공식 블로그 뭐야 이거? 신세계가 왜 나와? 자, 여러분들, 우리 한지원 진격의 블로거, 여러분들, 한지원 공식 블로거 방문자 수에 따라 의학 강좌 수강료가 팍팍 내려갑니다. 이벤트 기간 7월 30일부터 8월 7일간, 9일간, 여러분들, 블로그 방사 100명 이상이 될 시에 10% 할인, 그 다음에 600명 이상 60% 할인, 100명 다 10%를 할인해드려요. 여러분들 900명 되면 90% 할인된 가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자 됩시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기서 공부하셔가지고 좋은 직업을 가지셔가지고 부자 됩시다. 여러분들 많이들 좀 한지원 블로그. 아니 왜 이래. 한지원 블로그 좀 많이 가주세요, 여러분들. 네이버에 한지원 블로그라고 치시면 됩니다. 한지원 블로그. 여기 한지원 블로그. 아, 어디 갔어? 한지원 어학이라 치시면 여기 블로그 한지원 검색하시면 여기 있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아, 왜 안 떠? 한지원 에듀 카페. 한지원 에듀 여기. 아, 뭐야. 여기 어딘지 안 가르쳐. 한지원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 어디로 들어가야 돼? 잠시만요. 여기 주소가 나와 있어요. 블로그 네이버.com. 블로그 네이버.com. 한지원 에듀. 자, 여기. 여기 들어가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좀 이벤트 참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아시겠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씨발아. 자, 많은 이미 따로 오버풀 했어요. 자, 일단 오버풀을 했습니다. 자, 육리. 자, 육리. 자, 원게이트 더블. 자, 일단은 이 새끼, 전원치 새끼가 누구냐면, 예전에 라박이 아시죠? 라박이. MBC 전원치기라며 치면, 진짜 개 씨바 설거지 새끼도 아닌 개 병신 새끼 한 마리 있습니다. 근데 마르네! 자, 좋았습니다. 마르네 3인 들어갔어요. 3링 들어갔습니다. 자, 3링 들어갔어요. 자, 3링 들어갔어요. 3링 들어갔어요. 3링 들어갔습니다.
자, 일단 3년 들어갔어요.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서 저희는 이러면 안 됩니다, 마느님. 마느님은 지금 쓰레기 처리. 지금 돈, 지금 잘때 주면서 지금 산가스, 산가스까지 가져가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좋은 바다네요. 자, 토린. 자, 토린. 자, 토린 계속 살리면서 무조건 보러보러 잡으면서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마느님께서는 쓰레기 처리 펴지기 전까지는 진루스를 못 오게끔, 못 오게끔 해야 돼요. 자, 코스라 지금 몇만 원, 30만원 방이에요. 자, 일단 지금 저 우리 두 발이 살아있고요. 지금 중요한 건 컨트롤입니다. 자, 여기서. 자, 지금 둘이 살고 있어요. 자, 자, 1위. 자, 1위, 1위. 막아야 됩니다. 아, 쓰이바. 자, 막아야 됩니다. 자, 소리 좀 올리라고요. 잠시만요. 자, 됐죠? 마이크 소리 됐나요? 자, 자, 여러분들 마이크 소리 잘 들리세요? 자, 일단 원부터 중요한 거는 마느님께서는 무조건 운영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 마느님은 쓰레기처럼 여기 타타팀 멀지는 초반, 중반, 그것만 막으면 돼요. 자, 40개 팬들어까지 감사드립니다. 자, 맞아요. 마느님께서는 클라스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친구보다 생각이 달라요. 자, 일단은 지금 6링. 자, 6링 나왔어요. 자, 6링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자, 그냥 꺼져, 너. 자, 일단 지금 원질러. 자, 정리 한 기. 자, 자, 원질 한 기. 자, 이거 중요한 거는 정착 계속 돌려야 됩니다. 커세요. 자, 커세요. 커세요. 자, 커세요. 자, 커세요. 무조건 커세요예요. 자, 커세요. 자, 커세요. 자, 일단은 프로포 한 마리. 자, 프로포 한 마리. 이거 무조건 정착을 무조건 막으면서 지금 저글링 이거 숨기고 있는 거예요. 진로 오면 무조건 싹 먹겠다는 겁니다. 자, 일단 지금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마느님께서는 운영으로 가면 무조건 이길 수 있어요. 자, 마이크 소리 크다고요? 지금 됐어요? 지금 마느님 빌드는 히드라 압박한 다음에 운영을 가겠다는 겁니다. 자, 일단 지금 플레이가 나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상대를 크세요. 이거 정찰이 안 됐거든요? 히드라인 거 모릅니다. 오버로드 살려주면서 히드라 압박하면서 보통 무지장 밖에 만들면서 그러면서 운영을 가도 늦지 않아요. 자, 나쁘지 않아요. 자, 이거 오브로 잡히면 안 돼요. 이거 다크테블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잡히면 히드라 압박 못 나갑니다. 지금 오고 있어요. 이거 무조건 잡고 히드라 압박 가야 됩니다. 자, 일단 지금 지나 질러 들어가고 와요. 이것만 막으면 됩니다. 자, 이거. 자, 이거. 자, 이거 지금 히드라 독이 저글링. 자, 이거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이거 막아야 돼요. 자, 막아야 되는데 이거 다 싸먹고 막아야 돼요. 자. 자, 다 싸먹고 막아야 돼요. 다 싸먹고 막아야 됩니다. 다 싸먹고 막아야 됩니다. 자, 질러 지금 힌들어 갑니다. 질러 힌들어 갑니다. 이거 막아야 드래곤하게 잡아주면서 나이다! 자, 이거 그러면서 일단 둘을 떼야죠. 이제 둘을 떼야 됩니다. 포토 지금 3개 이상, 4개 이상. 그러면서 이 새끼 생각해주는 리버예요. 걔 족같은요. 자, 리버 가고 있어요. 드래곤하게 돌려주면서 이거는 한번 드론이라도 잡아주겠다는 심산. 하지만 저 힌들어 한 게 지금 딱 버티고 있고요. 지금 압박 들어가면서 무조건 게이트. 자, 게이트. 자, 이거. 자, 이거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뚫어야 됩니다. 뚫어야 됩니다. 보타키 들어가면 뚫어야 됩니다. 라기밖에 못 와요. 한 개밖에 못 와요. 자, 뚫어야 됩니다. 한 개밖에 못 와요. 뚫을 수 있어요. 뚫을 수 있어요. 뚫을 못 와요. 자, 마느님! 뚫었습니다. 역시 마느님이에요. 역시 마느님이에요. 역시 마느님입니다. 이게 50개 줄 수 있어요. 이거 빼야 돼. 이거 빼야 됩니다. 마느님 빼야 됩니다. 마느님 빼야 됩니다. 마느님 빼야 돼요. 이거 빼야 됩니다. 자, 보지 막게도 그다음에 게이트 막게 다음에 드론 맞으면 게이득이에요. 상대 프로브로 나왔고 프로 많이 잡았어요. 보통 존나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에서 그렇죠 씨발 역시 마느님입니다. 역시 마느님입니다 씨발. 자, 일단 지금 히드라 더 이상 뽑아주면 안되고 여기서 해저리만 뽑아준 다음에 드루마 생산하시면 됩니다. 자, 드루마 생산하면 돼요. 자, 일단은 지금 드라군 한기 지금 돌려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히드라 한 마리. 자, 히드라 한 마리. 히드라 한 마리. 자,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있어요. 이거 막을 수 있어요. 피 아까 다 다른 드라군입니다 씨발. 자, 그럼 포토 막히면서 앞에 있는 게이트 그 다음에 파일러 막혀주고 리버 나올 때 셀 때까지는 리버 나오기도 존나게 쬐면 됩니다. 그러면서 7회 처리 역시 마느님 운영 존나 쩝니다. 자, 일단은 지금 운영 타이밍이 진짜 거의 물 흐르듯한 운영이에요 이발 거. 자, 좋아요. 자, 그러면서 지금 커세요. 커세요. 자, 커세요 지금 옵니다. 자, 이것만 막아주면 돼요. 어차피 지금 커세요도 많이 못 붙고 왜냐면 가난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막아주면 돼요. 자, 이거 히드라. 자, 히드라 막아줘야죠. 자, 막아주면 됩니다. 자, 막았어요. 진짜 굉장히 깔끔하게 막았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자, 성큰. 성큰 아니야, 히드라. 성큰 아니야, 히드라. 자, 이거. 자, 지금 버퍼 개우긴다고? 지금 버퍼 심해요. 자, 지금 운영 굉장히 깔끔합니다. 역시 많은 일입니다.
버퍼 하나도 없다고? 아아아아아아 필기름 뭐야 버퍼 있는데 색 바꿔주세요 드립 좀 그만 쳐라 이 개새끼야 뭘 자꾸 색을 바꿔달라 그래 미친 새끼인가 씨발 색 바꿨는데 지금 자 마재윤 지금 마재훈의 생각은 지금 6회철이 7회철에 가면서 무조건 연무탈 연무탈을 노려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닭가스입니다 죽가스 가져갔고 여기서 가스 넘쳐 흘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무조건 아 왜 핸드폰이 안 되죠 자 지금 셋이 무조건 주면 안 돼요 이 새끼가 물량을 굉장히 잘 뽑는 새끼이기 때문에 이 새끼가 배운 게 라바리한테 배웠어요 물량 안 하면 진짜 기가 막히게 지금 뽑습니다 자 셔틀 다 이거만 막아주면 됩니다 지금 이게 중요해요 자 이게 중요해요 근데 마재윤 보세요 지발 버러우 저글링으로 다 봤어요 이거 봤어요 버러우 저글링 센스 자 이거 버러우 저글링 센스 자 시들아 이거 셔틀 올 때 어 근데 이거 못 봤어요 어 근데 못 봤어요 자 이거 못 봤어요 자 이거 못 봤어요 자 이거 못 봤어요 자 못 봤어요 이거 막아야 됩니다 어 맞아요 어 시들아 이거 지금 리버 두 마리에요 맞아요 야메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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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어 야메떼 한 마리도 안 죽었어요 한 마리도 안 죽었어요 자 이거 근데 오버로드 오버로드 맞은 오버로드 오버로드 자 스커지 오버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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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깨지면 좋대요 이거 깨지면 좋대는 속 아닙니다 어 마재윤 마재윤 이거 깨지면 좋대요 어 차라리 이거 그냥 푸는기라 하는데 왜 저런 쓸새는 오 뺐습니다 살렸어요 드라곤 다 드라 다 오 지금 드론 빨리 다시 와야죠 드론 다시 와야 됩니다 드론 다시 와야 돼요 드론 다시 와야 됩니다 자 드론 다시 와야 돼요 중요한 거는 3시만 무조건 늦게 가 지금 만들게 되면 무조건 지금 마지훈이 유리합니다 왜냐면 지금 7시까지 멀티를 먹고 있기 때문에 자원적으로 엄청나게 풍족합니다 지금 버퍼 걸리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세요? 버퍼 오 이거 지금 스커지 자 이거 스커지로 셔틀 잡은 게이드 자 컷에 늦게 와요 자 이거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막아야 돼요 자 이거 지금 오는데요 자 스커지 야메떼 자 투 셔틀이에요 이거 근데 보로 센스 어 근데 밑으로 갑니다 이 새끼 방구리에요 밑으로 가는데 이들아 가 있어요 야메떼 마재유 센스가 저 이거 버루 센스 그렇죠 버루 센스 막았습니다 리브가 4개예요 근데 빼야돼요 오오 따라가면 다 죽어요 마재유 펼쳐서 가야됩니다 마재유 오 펼쳐서 가야돼 펼쳐서 마재유 나 야메떼 자 펼쳐서 오버르드 아 센스를 발휘했는데 이겁니다 오 야메떼 아 진짜 뭐야 지금 상대 지금 투 완전 아 오버 다 지쳤어요 씨발 뭐하냐 개투닥 새끼야 씨발 어 이거 막나 어 이거 셔도 깼다 어 야메떼 야메떼 못하다 잠시만요 자 이거 지금 시드라 3개 있어요 셔틀 점사 공유력도 아닌데 근데 이거 중요한 거는 상대로 지금 멀티가 없어요 게이트도 안 가고 지금 투스타 로보틱스에서 리버만 두 자서 보고 있어요 막으면 이깁니다 드론 많아요 어차피 여기는 안 뚫렸기 때문에 이거 할만합니다 마지막으로 할만해요 근데 드론을 좀 옮겨줘야 되는데요 셔틀 또 가요 이거 시드라 미리 가야죠 근데 7시 5시를 먹습니다 이발 자 이거 지금 중요한 건 내가 볼 때 반반이에요 근데 마지막으로 여기 멀티가 지금 두 개 되면 마지막으로 불리합니다 자 이거 셔틀 한번 잡아주면 게이드 어 이거 셔틀 잡아줘야 돼요 버퍼 없는데 있는 거 억으로 좀 그만 끄세요 잠시만요 자 일단은 조일장보다는 마누님이 그래도 잘합니다 마누님이 그래도 역대 우승자 5번을 한 사람이에요 비교할 걸 비교를 합시다 제발 자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 순간이 중요해요 자 여기서 막느냐 못 막느냐 자 이거 지금 컷해요 이거 막으면 이제 유리해집니다 히드라 많아요 근데 투셔틀이에요 이거 오기 전에 떨어야 돼 못 떨어진 게 아니라 거절하세요 제발 자 이거 지금 쓰리 셔틀이에요 맞아요 여기 히드라 얘들아 야메떼 저트라키 맞아봤어요 제대로 떨어져 이야 맞아요 히드라 제대로 붙었어요 맞아요 저 맞아요 우리예요 막았어요 이거
막았어요. 막았어요. 이거 제대로 막았습니다. 이거 제대로 막았어요. 제대로. 근데 제대로 막았는데 5시 멀티는 주면 안 됩니다. 마재윤. 5시 멀티는 주면 안 됩니다. 자, 5시 멀티. 중요한 거는 여기에요. 여기만 막으면 됩니다. 근데 7시 또 깨져버리면 이거 불리합니다. 이거 셔틀 내리기 전에 이거 앞에 거. 맞아요. 들어. 야매세. 맞아. 오, 이거 깨지면 안 돼요. 깨지면 안 돼요. 맞아. 오, 야매대. 리버. 자, 거대로 돌리면 여기 다 가면 됩니다. 지금 나쁘지 않아요. 맞아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 새끼 무조건 씨발 지금 진짜 지금 투 로보틱스에서 지금 리버만 보고 있어요. 씨발로. 오, 야매대. 자, 거대로 존나 좋습니다. 이거 영웅타 가도 돼요. 지금 맞아요. 상황이 영웅타인가요? 이거 씨발 내가 봤을 때 영웅타입니다. 이거 영무탈 각이에요. 잠시만요. 이거 영무탈이에요. 자, 드롭. 아, 버퍼가 지금 있나요 여러분들? 아니 솔직하게 말해봐봐. 버퍼가 심해? 잠시만, 버퍼 있어요? 버퍼 없지? 오케이. 자, 일단 버퍼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보더라도 컴퓨터가 문제입니다. 스마트 컴퓨터 바꾸세요. 이거 한번 풀어주고 셔틀 1.4 하면 게이드. 이거 풀어주고 셔틀 1.4. 자, 여기. 어, 여기. 자, 이거. 자, 이거 못 들어요. 맞으면 못 들어요. 포토 많아요. 못 들어요. 저 오브로드 봤어요. 이거 3시만 안 가져가게 되면 3시만 두지 말고 7시 돌리면서 이거 뮤탈스까지 운영해도 마재훈이 무조건 이깁니다. 자, 이거 셔틀 가요. 근데 이거 돌아와야 되는데 마재훈 이거 영무탈인가요? 영무탈! 이거 마재훈 무조건 영무탈 가야 됩니다. 영무탈 가야 돼요. 스크린 나왔어요. 이거 도와주고 가야 돼요. 지금 리버가 6마리입니다. 마재훈. 자, 이거 셔틀 스커지 오, 스커지 이거 다 막으면 게이드 다 막았어요. 상대 지금 이걸 못 오는 게 뭐냐면 셔틀이 별로 없어요. 커세요. 계속 빠지면 두기 바뀌었어요. 여기 다 맞으면서 안 돼. 이거 한 번 먼저 하면서 드랍. 이거 드랍 가야 되는데 아니면 지금 잘 힘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셔틀 쓰거든요. 자, 이거 미탈 힘들어서 쓸 수 있는데 중요한 거를 지금 여기서 상대 리버 오기 전에 리버. 자, 미탈 힘들어서 쓰러지기 게이득이에요. 근데 이것만 막으면 됩니다. 하지만 바로 눈치는 갔어요. 맞아요. 괜히 맞아요. 이겠습니까? 나 셔틀 붙겠어요. 붙여 핸드. 이거 막았어요. 막고 5시지만 상대 이제 자원 들었습니다. 이거는 역전하는 맞아요. 역시 반응. 그러면 9시 멀티까지 진짜 공연되는데 여러분 다들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공연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연이에요. 자, 제재! 그렇지, 많이 죽는다, 오케이. 자, 이틀 좋아요. 자, 여러분들, 보전, 마늘이는요, 폴로 존나게 드립니다. 폴로 존나게 드린데, 머리로 게임을 합니다, 머리로. 존나 불리는데, 이거를 역전하는 거 보세요. 자, 일단은 인터뷰에요. 아, 근데 나도 솔직히 이길 수 있었어. 자, 다음 나와주세요. 자, 여러분들 추천 좀 찍어주세요. 다음 나오세요. 버퍼 오신다고? 아, 됐다. 아, 잘하는 새끼 나왔다. 신발 내꺼도 있어. 와, 됐다. 신발 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새끼 존나 잘해요. 그러니까 어떤 새끼냐면 아마추어는 아니고요. 준프로 게이머인데
웬만한 BJ 포르 새끼들 다 똑같애는 새끼예요. 버퍼 개우진다고? 아 씨발. 지금 버퍼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얼리면 나 이거 나아져요 여러분들. 얼리면 나아집니까? 자 여러분들 두 번째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 번째 경기 가도록 할게요. 30만원 빵. 아 꺼져 이 씨발년아. 미친 새끼네 저거 씨발 엄마 없는 새끼. 자, 자 랩소디 하면 내가 질 것 같은데 내가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한지원에서 지금 대박 이벤트 중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100명 이상 우리 한지원 블로그에 가시면요 어학 인터넷과 인강 어학 인강 블로그고요. 여러분들 1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어요. 10% 할인해주고 만약에 200명 이상 들어갔을 때 20% 할인을 해드립니다. 만약에 600명 이상 들어갔을 시에 60% 할인이에요. 정말 대박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지원에서 많이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한지원 블로그 어학 강의 여러분들 100명 이상 접속자가 있을 때마다 10% 할인이 들어가요. 우리 한지원 강의 많이들 좀 부탁 좀 드릴게요. 한지원 강의 잠시만요. 아, 네.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한지원 블로그 인강이에요. 인강 어학. 야 근데 씨발 마지온 개쩐다. 내가 말했죠 여러분들 마지온은 진짜 농담 아니라 머리로 게임하는 새끼예요. 예?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실력은 죽어도 흘러뜨는 경우라다. 그 말이 딱이에요. 근데 이 새끼도 잘하는 새끼라 가지고 버퍼 오지면 잠시 나 리마카 그러면. 아니 지금 다 지금 버퍼가 있대. 씨발 왜 이래. 이방 할까요? 지금 렉이 많이 심해요? 자 일단은 지금 11시 랩소디 지금은 없어? 아니 억울하라 그러기는 한 명 두 명이 아니잖아 지금 버퍼 있다는 사람이. 자 일단은 지금 원서치 랩소디 이 새끼도 방송하는 새끼라 가지고 내가 볼 때 백방방불이에요. 랩소디 방송 안 하고 있고. 자 7시 오버풀 실력전 역시 마느님입니다. 운영 가면 안 진다는 거예요 마느님께서는요. 자 일단 11시 자 랩소디 자 이거 내가 볼 때는 마느님께서 캐리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거 프로브 잡으신다. 아 이렇게 앞마당 깔끔 야무딱지게 들어갔어요. 자 이거 프로브 잡아주면 게이드 6님 바로 다녀요. 이거 잠시만요. 이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잠시만요. 56 이거 들어가요. 이거 들어가면 게이드게예요. 프로브 이거 한 마리 두 마리 2마리! 들어가요! 마지막 컨트롤! 자, 2마리! 탁! 김없이! 아, 값이 아깝습니다. 이거 들어갔으면, 북이라도 들어갔어요. 프로브 근데 게이드 봤어요. 지금 괜히 포토를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넥서스를 먼저 깔아가지고, 지금 프로브 2마리, 그 다음에 프로브가 6마리가 나오는 현상, 생기 영상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이벌러. 자, 여기서 깔끔하게 여기 멀티까지 존나 먹어주는 센스. 야 주작이 아니 왜냐 마느님께서 슬프를 너무 하시다 보니까 감각을 좀 잃었어요. 그래도 아까 전에 전부로 쓰고 숙합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자 이거 내기만 찍어주면서 또 히드라이즈 그래. 이거 운영이에요. 또 이게 뭐냐면 돌장이 자주 쓰는 빌드예요. 히드라 무조건 조그마한 히드라 5마리 6마리 뽑아준 다음에 타워 앞에 있는 타워만 깬 다음에 무조건 나는 째겠다는 마인드입니다. 자 이거 지금 상대 왜냐면 정찰도 안 돼 있어요. 프로브도 없어요 지금. 지금 정찰된 프로브가 아까 잡혔습니다. 고 존나 빨라요. 이거 시드라이 끝날 수 있습니다. 이거 마지막 올킬이 나옵니다 마느님. 자 지금 쓰레채리 완성도 안 돼 있고요. 자 버퍼 있는 새끼들은 지금 여러분들 스마트컴에서 컴퓨터를 좀 바꾸세요. 버퍼가 있어 없어 진짜 솔직하게 말해줘봐.
있는 새끼들은 뭐예요? 자, 일단 프로브 이거 무조건 정찰되면 안됩니다. 히드라 뜰 때까지. 자, 자, 버프 없다고요? 자, 한 마리 붙여줬어요. 질러 한 마리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바로 스타게이트 중앙으로 가스까지 갔어요. 히드라에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프로브 돌아, 질러 돌아오고 있습니다. 질러 돌아오고 있어요. 질러 돌아오고 이거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히드라 보여주면 안 돼요. 근데 보여줘도 지금 타이밍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자, 이거 히드라. 자, 무바인 이제, 오, 봤어요. 이제 포토 깔아주겠죠. 자, 포토 깔아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늦었어요. 아, 포토 무조건 강제적으로 4개, 5개 이상만 깔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렇죠. 자, 깔게 해주고 있어요. 지금 질러 말아요. 지금 중요한 거는 이거 저글링으로 막고 피 없어요. 히드라 달려야죠. 달리고 지금 여기에서 타워 맞게 해주면 됩니다. 자, 상대 빌드 뭔가요? 자, 아둔지였어요. 이거는 이 빌드 무조건 로보티스를 가야지 게으리한 상황인데 지금 아둔을 가져가가지고 이거 지금 마디온이 굉장히 유리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드론보죠. 그렇죠. 드론이에요. 이거 4개 5개 먹고가지고 강제 포토 찍게 한 다음에 자, 다들 가면 게이드. 자, 빨려들어. 맞아요. 맞아요. 제가 한 마리 잡아주면 게이드. 자, 여기서 드론만 존나 오지랖이 째죠. 드론만 찝니다. 둘 다 할 만한데 그런지 약간은 지금 마디온이 유리합니다. 약간은 마디온이 유리해요. 자, 자, 이거. 자, 이거 지금 유리합니다. 지금 타워 깨졌고요. 자, 이거 포토까지 깔아주면 게이드. 자, 그러면서 지금 상대 아둔. 자, 이거 지금 상대는 무조건 발길이에요. 이거 발길. 지금 버퍼 있는 사람들 그나 개새끼들아 다 바꿔. 개새끼들아 다 바꿔. 야, 판방구리 너 진짜 억울 아니냐. 지금 심하다고 버퍼가. 자, 10초에 한 번씩 걸린다고요? 아, 족같네. 야, 리바 갈게, 리바.